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형님과 아우의 형님 전민준입니다. 아우 장초롱입니다. 오늘 특별한 곳에서 네,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요. 오늘 날도 특별합니다. 아, 벌써 특별한이 세 번이나 들어가는데 네네. 얼마나 특별한 일이 될지 그리고 또 시간이 될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네. 같아요. 자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 갑시다. 가시죠. 이제 드디어 특별한 선물을 만나보려고 왔는데요. 네. 오늘 특별한 선물이 뭐죠? 설명이 필요 없죠. 바로 아 요거구나. 혹시 이 선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? 아 저는 여자친구한테 써야죠. 네 부럽습니다. 아 민희 씨는 어디에 있어요? 저는 헤어졌습니다. 잘 지내지? 아 이쪽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, 시작하시죠. 진짜 오랜만인데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옆에서 저도 편지를 쓰면서 봤는데요. 네. 너무나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 신뢰가 안 되면 어떤 분에게 쓰신 건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부모님께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문의 편지지는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꼭꼭 담아서 쓰고 있었어요. 옛날에는 편지로 쓰고 했지만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, 뭐 카톡, 뭐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나와서 따뜻한 마음을 서로 전하고 사진도 보내고 합니다. 어떤 이런 어떤 서로 소통하고 나름대로 뭔가 행복한 시간들 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그런 걸 나누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서로 나누면 그게 많아진대요. 잊고 지냈던 편지가 그립지 않으십니까? 따뜻한 봄 기운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손편지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?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편지의 기적 한껏 누리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 아~